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이 다음 주쯤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뮬러 특검은 현재 기밀 보고서와 수사 결과를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측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을 함께 만들어가는 퍼시픽 시리뱅크 제공입니다.